한동훈 대표가 카운터파트인 금도를 벗어나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 유죄를 내라, 중형을 해라, 생중계해라. 더욱이 있을 수 없는 것은 재판 지연 방지 TF를 구성해가지고 사법부를 권력이 압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법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파탄내는 길인데 과연 사법부를 대표해서 법원행정처장은 이러한 집권여당의 대표가 사법부를 협박하고 압박하고 공갈치는 이러한 작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윤건희 정권은 김건희 특검을 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수용할 사람은 권력 서열 1위 최고 통수권자인 김건희 여사밖에 없습니다. 권력 서열 2위 윤석열 대통령은 영부인의 말씀만 듣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가 이해창 총재가 돼서 결단하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이, 민심이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과민 반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정치적 권력 서열 2위인 권력자인 집권여당의 대표 한동훈 대표가 카운터파트인 금도를 벗어나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 유죄를 내라, 중형을 해라, 생중계해라. 더욱이 있을 수 없는 것은 재판 지연 방지 TF를 구성해가지고 사법부를 권력이 압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법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파탄내는 길인데 과연 사법부를 대표해서 법원행정처장은 이러한 집권여당의 대표가 사법부를 협박하고 압박하고 공갈치는 이러한 작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법부 독립을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모든 법관 한 분 한 분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사람이 아닌 사건을 보고 재판하는 그 원칙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법부를 대표해서 행정부 집권여당의 대표가 그러한 재판을 간섭하고 심지어 재판 지연 방지 TF까지 구성해서 압박하는 것은 박정희, 전두환 때밖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는데 법원으로서는, 대법원으로서는, 행정처장으로서는 정부 여당에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위한 길인가요? 답변해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행정처는 법관 한 분 한 분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재판을 또 사건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성원하고 지지합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선을 넘는다라고 할 때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각급 법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행위처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모든 법관들이 소신껏 재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기소로서 끝나는 거고 사법부는 삼심제예요. 저는 그래서 재판에 의연하자 이재명 대표에게도 판판생색이다. 재판은 재판이고 민생은 민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특히 피의자나 피고인은 자기가 무죄를 항변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저도 재판받을 때 저항했어요. 그렇지만 권력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정치적 소열, 위인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적절한 간섭에 응하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해 주기 바랍니다. 예. 사법 독립에 대한 위원님의 염원을 저희들이 모든 법관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